그러니까 장윤선은 뭐 일관되게 2020년부터 내가 오랫동안 조국을 봐왔는데 조국이 그렇게 특권에 찢은 사람인 줄은 몰랐다. 조국은 겉으로는 매우 청렴한 선비처럼 행동했지만 알고 보면은 강남에 잘 사는 집에 아이 저기 이 소위 말한 86세대의 부모들처럼 연희 부모들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뭐 했는 이런 거를 한 사람이다.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. 그게 장윤선의 일관된 이야기예요. 그런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을 때는 장윤선과 조국은 취재원과 즉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로서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인터뷰를 한 거죠. 가령 장윤선은 윤석이라고도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. 인터뷰할 때는 웃죠.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요. 장윤선은 그런 사람입니다. 장윤선이 어저껜가 방송에서 어저껜가 그저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했나? 다른 방송에 나가서 했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안 나네요. 다른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민심 동향에서 광주 민심 동향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조국 문제에 대한 민심 이야기를 광주 취재 갔던 이야기를 보고를 하더라고요. 광주 취재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론적 반향이 없다. 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. 하여튼 뭐 원래 그런 식이에요. 그걸 알고 계시라고 정보상으로. 예, 정보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취재하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요즘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인터넷 언론, 1인 미디어 상에서는 가장 뜨고 있는 매체잖아요. 최경영 TV와 더불어서. 그래서 조국 신당의 뭐 각종 행사들 전부 다 장윤선이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장윤선은 자신의 채널 파워, 돈 벌고 광고가 붙고 하니까 채널 파워를 늘리는 데는 조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조국하고 인터뷰도 하고 조국의 각종 행사 다 라이브하고 다 열심히 해요. 하는데 돌아서서는 조국에 대해서 평론, 정치 평론도 겸하고 있잖아요. 정치 평론 딱 하는 순간부터는 조국은 정당 창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. 지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. 제가 일부러 장윤선에 대해서 악인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. 그런 정보를 알고 계셔라. 네, 알고.